안녕하세요. 코트랑 목소리 똑같다. 코트세요? 제가 코트예요. 유자님. 네네. 이 남자의 목소리는 사실 여자가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쵸. 네네. 뭐 한번 서리님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떤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인지. 아, 저는 코트님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정답이네요. 박수. 네. 우리 서리님에게 2등의 영광이 갔는데 아, 사실 좀 저는 불명예스럽겠어요, 영광이 서리님. 없습니다. 왜 불명예스럽냐면 이제 목소리 좋은 방마다 가가지고 예, 그 방에서 좀통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 방에서 햄버거가 되셨네요. 아, 근데 코트님 얼굴이랑 목소리 같이 듣고 보고 있으니까 매치가 안 돼요, 너무. 매치가 되던데. 아, 너무 코트님 원래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나? 원래 이렇게 안 생기셨던 것 같은데? 생긴 거는 동물원 제가 가시잖아요. 좀 귀염귀염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좀 이병헌 과죠. 서리님은 좀 인위적인 톤을 좀 줄이셔야 돼요. 모닝빵처럼 인위적인 생겼어. 톤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인위적인 톤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한석규님 따라 하신 건가? 아니 본인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아, 쪼가 발성이 들어갔다? 좀 줄어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도 안 똑같았는데. 아니 맞아요. 서리님이 좀 아. 자존심 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그쵸. 들립니다. 방송 많이 왜냐면 이제 봐서 아는데, 네. 말이 큰일 날 발성도 뻔했거든요. 중요하고 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죠? 바로 발음입니다. 딕션. 딕션이 좀안 좋으세요. 좀 굵어서, 네. 좀 뭉개지죠. 아니 본인이 굵게 좀 부르소 이런 느낌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서리님. 오늘 저한테 명치 시계 두드려 맞으시는데 그 목소리 좋은 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럼 서리님. 네. 그 대사 하나만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대사요? 네.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아, 조세호가 최홍만 그 따라하는 정도였습니까? 느낌이라서요. 어느소 이렇게 그런 이거 느낌이라서. 처음 보도. 맞네요. 그 톤이네요, 딱. 최홍만 톤이네요. 제가 이병헌 톤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아, 코트 발몇번 보는 거야, 이 새끼. 형님 나가세요, 그냥. 아, 코트님. 방제가 짐승 새끼들 모이는 방이라 그런지 온갖 금수 새끼들이 똥 싸고 자빠졌네. 개안심한 새끼들. 나가 뒤져, 이 개새끼들아. 노갱스터님. 말 걸지 마세요, 대기야. 제가 이 방을 세렝게티 초원으로 표현하자면, 밀림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사자고요. 너는 그냥 딱쥐예요. 화나셨어요? 화안 났는데? 따쥐 새끼야? 아니, 그만 얹을 때 나와줘. 아무래도. 내 다음 따쥐. 넌 따쥐미? 재미없어, 빡세나. 나얼님 멱살 잡아다가? 노 갱스터가 따쥐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빡센이는 이 밀림에서 뭐냐? 저 친구는 겨울잠쥐야. 코트님, 토크온에서 맞아보신 적 없으시죠? 재미없어. 새끼 아. 큰데? 오, 무대? 쉣. 오, 쉣. 오, 이 새끼 유튜브에서 효과 훔쳐가지고 그거 틀고 자빠졌네. 코트님도 그 밑돌이 보면 좀 따쥐야, 네, 그 따쥐야, 일로 와봐. 옥수수 알갱이 하나 줄 테니까 주둥이 좀 다물고 있자. 에? 그래서 지금 노갱스터 보니까 이제 말할 때그저 헤드셋에다가 자꾸 이렇게 입 가짜다 대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아니요 싸구려 헤드셋 좀 갖다 버려, 이 비응신 새끼야. 아니 이거 홈플러스에 대해서 48,000원 주고 아, 홈플러스에 48,000원 주고 샀어요? 따치야, 왜 코트님 자꾸 일단 이거 아시죠? 달라들어? 밟아버릴까? 말해보세요. 그 100만원짜리 아시죠? 네네네. 100만원짜리 아. 50만원짜리 아, 재미없어. 침대 방장님. 맞으세요. 죄송한데 그럼 침대 네네. 맞으세요. 가차 없거든요? 민망하면은 BGM 드네. 틀리면 BGM이에요. 아, 방에 여자분이 없으셔갖고, 이 방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나얼님 나가시기 아니야, 아니야. 전에 예. 멱살 잡아다가 던져버리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못 드는 밤에 노래 배틀 할래요? 잠못 드는 밤에요? 우리 아름답던 예전들이 떠올라서 We were alive. We were alive.
지난 추억에 잠 못 드는 밤에. 아 죄송해요. 와. 제가 찌발렸어요. 깜냥도 안 되는 누렁이 새끼가 이렇게 호랑이 앞에서 네. 주름을 잡으세요. 다른 여성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잘 들었어요. 이효신님, 이효신님은 여성이 아니잖아요. 아 들켰네요. 예, 그 생물학적 여성이신 분만 예 제 노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야 이 코토 돼지 새끼야. 아 갑자기 갑자기 인신공격을 한다고? 적당히 하세요. 오. 그 뭐야 이비가 부른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떡해. 아 이비가 그... 한 소절만 해주면 안 되나? 그럼 이바다 씨는 저에게 뭘 해주실 수 있죠? 아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마음을 드린대요. 전 마음 말고 다른 걸 원하는데요. 사랑을 드린대요. 그런 잡히지 않는 형태가 없는 건 말고요. 한 손에 꼭 들어올 수 있는 걸 원하는데요. 왜 뽀뽀를 드린대요. 한 손에 마치 밥 공기, 밥 한 공기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예 그립감을 원하는데요. 저희 좀 하이파이브 하자고요. 예, 제가 그러면 이비가 1절만 좀 저 무반주로다가 야무지게. 예. 이비가 그칠 때까지만 이 밤이 눈 뜰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조금씩 그치면 그땐 저 햇살이 비춰지길. 와 미쳤다. 와. 재밌었다. 아, 저게 방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호응을 해줘야지. 사실 여러분들 같은 우매한 대중들에게 들릴만한 그런 노래는 아니죠. 죄송해요. 너무 좀 그 고급스럽게 불러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좀 올라가 버렸네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해서요. 죄송해요. 너무 잘해서요. 가능하신가? 예? 매일매일 기다려 가능하신가? 이효신 씨. 네. 그 개빡기겠다. 구순을 좀 여물 수 없을까요? 아. 왜 아갈빠리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놀리세요? 아갈빠리. 응? 와 단어 고급지다. 와. 이게 조동빠리 너무 나불거리신지 모르겠어요. 제갈을 제가 직접 좀 채워드릴까요? 님 욕하고 있었어 그래요. 이효신 씨. 소름 돋아요. 이효신 씨 같은 분이랑 대화를 하면요. 꼬꼬까까. 그 바다 씨는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 어디 사시죠? 저 울산이요. 울산. 네네네. 이아이님은요? 전 안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아이님, 이아이님처럼 이렇게 용상 120 정도 드시는 여성분을 이 토크온에서 마주한다는 게 제가 좀 체육계에 큰 손실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예. 주의하세요. 태릉 선수촌으로 빨리 좀 가셨으면 하셔서요. 투포한 야무지게 잘 던지실 것 같은데 이아이 씨. 그 장단지로 왜 앉아서 토크온만 하세요? 예? 이아이 씨 체육인이 돼볼 생각 없나요? 이아이 씨. 대답이 없으시네. 이바다님. 네네. 이아이님이랑 아는 그 아는 사이 아닌가요? 어 맞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 좀 묘사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최고. 아니 아니 그냥 딱 봐도 그냥 그 보스턴 레드삭스 4번 타자 똑 닮았죠? 수염 났잖아요 이아이님. 스포츠 머리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닌데. 아닌가요? 응.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꼬꼬까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 뭐 불러보세요.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예.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죄송한데 뭐 디셉티콘이세요? 아니요. 범블비예요? 블루투스 에코 마이크 쓰지 마시고요. 예. 좀 좋은 그냥 본연의 좀 소리로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존나 이상하게 들려요. 다시 불러볼게요. 예, 싸구려 이펙트 좀 꺼주세요. 장비가 안 되면은 본인 본래 있는 소리로 하셔야죠. 어디서 저기 뭐 잔 기교를 부리려고 하세요? 비응신 새끼야.
이펙트 넣으니까 마이크가 막 되게 끊겨요. 이상하게 비응신같이 들려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원곡 원곡 초등학교 초등학교 여러분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에코가 들려요. 약간 스피커 콘서트 모드 같아요. 감귤씨. 네. 누가 나서라고 했죠? 뒤꿈치로 감귤 밟아 터뜨려버릴까요?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닐로 느낌 났죠? 진짜요? 닐로 느낌 났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노래 배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지. 네 새끼 목소리로는 절대 닐로 노래 부를 수 없어. 뭐 네가 한 400만원짜리 노이만 마이크를 쓴다 그래도 넌 이렇게 부를 수 없어. 알려주러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예 알려드릴게요. 예. 다른 노래 없을까요? 앵커 키우고 가면 안 돼요? 이런 씨 내가 너 같은 새끼 아주 잘 알아. 이제 키 170 언저리 있는 새끼가 이 깔창 깔아가지고 180인 척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 발목 접질러가지고 발 삐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응? 그래 안 그래요? 아 이런 씨발 새끼 발성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장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따라해봐. 예. 멈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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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음도 못 맞추니? 없어요. 강교님, 강교님 네. 노래 좀 알려주세요. 너도 환생해라. 죄송해요. 너무 그 고급스럽게 불러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좀 올라가 버렸네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해서요. 매일매일 기다려. 죄송해요. 너무 잘해서요. 다음에 가신다?